It's the key to the success, having famous people be themselves. Right. You are right.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피지컬 100이 공개 4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에 K-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K-예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피지컬 100이 1월과 2월 동안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시청시간 1위를 차지하고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NBC는 피지컬 100이 아시아인들의 신체에 대한 오랜 선입견을 깨는 데도 일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능력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아시안의 신체 능력과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톤힐 칼리지 스탠리 탕가라지 인류사회학 교수는 이 쇼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인종과 능력을 연결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학 부교수 크리스티나 치는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는 힘에 대해 상상할 때 백인 또는 흑인의 몸을 떠올린다. 쇼의 한국 출연진들은 이러한 역학을 깼고 시청자들은 인종을 뛰어넘어 참가자들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언론들이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체력과 관련된 서바이벌의 경우 서양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정형화된 근육을 가진 출연자들이 등장해 근육량에 따라 순위를 따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바이벌에는 식스팩뿐 아니라 울룩불룩한 근육, 가느다란 왜소한 몸, 튀어나온 배나 넓은 어깨 등 다양한 체형을 가진 출연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뜨렸다고 NBC 방송은 설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체형도 특별히 우월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연자들도 정신력으로 다시 살아남곤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지컬 100에 출연하는 여성 참가자들이 당당히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모습은 아시아인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최근 영국 BBC는 진 맥켄지 기자를 통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피지컬 100 열풍을 조명했습니다. 맥켄지 기자는 한국인 출연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며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K-드라마에 빠진 시청자들을 겨냥해 예능 콘텐츠에 투자하기까지 그 과정과 이유를 집중 분석합니다. BBC는 K-POP과 K-드라마의 인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성공은 예상 가능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에선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해외 팬들이 이번 방송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경기 방식일 뿐이었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한국인들의 경기 방식이 서바이벌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피지컬 100의 광팬 영국 BBC 진 맥켄지 기자가 보도한 K-리얼리티가 한국 문화의 차세대 트렌드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모래밭에서 무게 1.5톤짜리 나무 배를 언덕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레슬링 선수 장은실은 본인의 팀이 체급이나 상황상 가장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은실이 격앙된 팀원들에게 다시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장은실의 외침에 맞춰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진 8분 동안 희능과 외침과 눈물 속에 배를 정박지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께 설명하자면 이 장면이 넷플릭스 최신 블록버스터 피지컬 100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 서바이벌 방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꾼 100명을 모아 누구의 신체가 가장 뛰어난지 겨룹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소방관, 교도관 등이 참가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경쟁하는 것도 아주 신선합니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스포일러가 있지만 촬영 중에 갈비뼈가 부러진 참가자도 있습니다. 피지컬 100은 넷플릭스 차트의 이변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권 방송 1위에 리얼리티쇼가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도 탑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공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버라이어티 방송이라고 부르는 리얼리티쇼는 자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출연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큰 몸집의 자동차 딜러 조진영은 50kg의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2시간 넘게 버텨내 최종 5인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며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몸이 멋진 사람들이 많아서 방송을 본다. 상금을 받으러 나와서 서로 도와주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곧 출연자와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K-POP 외에도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됐다. 정말 멋지다라며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해외 팬들은 출연진의 동료애에 매료됐습니다. 선수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혹독한 순간에 언젠가부터 서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조진영은 이것에 대해 한국다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끼리 서로를 응원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과 팀워크 이루어낸 최약체 팀의 반전 승리 등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 자녀, 심지어 조부모까지 하나가 되어 버라이어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방송국들은 가장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계속 신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허황 PD는 10년 동안 이어진 히트작 나 혼자 산다의 촬영 현장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이 방송은 하루 동안 혼자 사는 유명인의 일상을 따라갑니다. 유명인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저마다의 감상을 더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밌었습니다. 한국은 수년 동안 해외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히트작 더 마스크드 싱어는 한국의 복면가왕 포맷을 수입한 것입니다. 복면가왕 제작사는 50개국 이상의 판권을 수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넷플릭스 가입자 중 무려 60%가 한국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대본 형식의 콘텐츠, 한국 리얼리티 쇼가 차세대 K-콘텐츠로 부상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한때 한국 방송국에서는 넷플릭스를 경쟁자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지난주 아마존 프라임은 첫 번째 K-리얼리티 쇼로 서진이네를 방송했습니다. 멕시코의 한국 길거리 음식점을 차리는 내용입니다. 제작자 나영석 PD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리얼리티 TV 프로듀서 중 한 명입니다. 나 PD는 해외 시청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서진이네를 통해서 한국 시청자를 위해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는 유명 연예인을 섭외했는데 서진이네에는 BTS의 V가 식당 인턴으로 출연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방송업계는 글로벌 혁신을 준비 중입니다. 수백 명의 프로듀서들이 매일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의 아이디어에 돈을 지불하며 예산은 더 확대될 것이고 더 크고 더 좋은 방송이 제작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외국 시청자가 한국 리얼리티 쇼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